안녕하세요. 네, 본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김은실이고요. 아, 두 아이의 엄마이고 또 열심히 지금 캐나다에서 고사리 일로 바쁘게 지내는 김진수 장로의 부인입니다. 네. 아, 제가 미국에 86년대 저희 남편이 유학을 오는 바람에 왔거든요. 네. 와서 1년 반 만에 석사학위를 끝내고 뉴저지 북쪽 스파르타의 서세스 카운티 있는 스파르타의 잡을 잡아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영주권도 아직 없을 때였고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고 어디 일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학교에 영어도 배울 겸 해서 클래스를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 아트 클래스를 한국에서는 전공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거기서 사랑에 빠졌죠. 아트에. 사실은 제가 그 아트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메이트 아이가 자기가 그 청소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나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why not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내가 해줄 것 같아서 물어봤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실 일을 한 거죠. 일을 할 정도로 그 청소에서 버는 돈이 굉장히 도움이 될 정도의 사실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경제적으로 네, 어려웠죠. 그렇죠. 그 이어오게 한 원동력, 힘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서 사실은 늦게 만난 엄마하고도 힘들었고 가정적으로 좀 이야기가 많은 집이어서 사실 미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숨구멍을 찾았다 그럴까요? 숨구멍이 되었다.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안식처 같은 거잖아요. 어떤 거에서 그런 게 올까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 와서 결혼하고 왔는데 그동안에는 그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또 한국에 대한 컬처와 또 미국에 와서 그 미국에 대한 컬처 다른 거, 영어 그거 따라가기 어려운 거, 뭐 이런 모든 스트레스들이 아마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여기서 또 안정 찾아서 자리 잡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그림을 공부하면서 그 자유를 찾았다랄까? 그 자기만의 그 스페이스를 발견했다고 할까?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 교수님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친구처럼 잘 지내거든요. 네. 팻 레드라인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트를 가르쳐주는 거가 그러니까 단순히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트가 뭔지 그 코어가 뭔지 그거를 찾게 하는 그런 메소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힐링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술을 하고 나시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런 것들이 좀 바뀌셨나요? 그렇죠. 바뀌었죠. 꼭 이래야 된다, 이래야 이것이 멋있다, 이것이 안 좋다 이런 거를 한 번도 그 선생님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 that's interesting로 넘어가지.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그거에 대한 그 비율을 찾으려고 하고 그 가치를 주어주는 그런 거를 배우면서 저한테 진짜 인생의 포인트 오브 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그 사물, 그 사람에 대한 비유리가 있다. 그쵸?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거를 사실은 저는 아들 통해서 아주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술하는 사람들, 아티스트들, 밥 사주는 아줌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에 불림을 당하는 거에 만족하세요? 왜 그렇게 되셨는지? 만족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학교 다 끝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만났던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 이탈리안 아메리칸 아티스트신데 피터 앤티니 나두치라는 선생님이세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어쨌든 그 가르치는 것보다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림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선생님 자꾸 얘기만 하시지?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 아티스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자기 일을 하고 가게끔 하는 것도 이것도 내 작품이겠다. 이것이 내 할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뭐 하나님이 이렇게 쭉 주는 메시지 같은 느낌? 그런 걸 어느 날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 제가 그림을 공부하니까 작가가 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좋아서 클래스 다 보니까 한 것 뿐이지. 그래서 아하 이게 내 일이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그 선생님을 인커레이지 하는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이 선생님이 최대한으로 행복하게 작품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제부터 하리라 하고는 사실은 캔버스니 뭐 이런 거 사드리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작가로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작가들을 후원하는 것이 내 작품이다 이러고 사실 살아요. 그러니까 네. 작가들 밥 사주는 거 문제 없죠. 특별히 마음에 좋아하는 작가 작품이 있으세요? 우리 나트주 선생님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천지 창조 같은 그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 태줄? 태줄에 엉켜 있는 것 같은 그 그림인데 사실 요번에 그 팬데믹 동안에 그 작품을 프레임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걸어놨거든요. 그 작품 정말 좋아해요. 앞으로의 어떤 더 희망, 꿈 있으시면은 나눠주시겠어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 참 중요하더라고. 요번에 사실 팬데믹 통해서 느꼈어요. 정말 내 친구가 누구인가. 그걸 느꼈는데 그때에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느끼면서 그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자라나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R 파운데이션에서 보드 멤버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 R 파운데이션 지금 17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승윤 선생님이 17년 전에 셋업해 놓은 거죠. 정말 뉴욕에서 활동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티스트를 돕는 재단이에요. 전시도 열어주고 상금도 주고 인크레이지 해주는 건데 저의 삶에 어떤 의지하고 같이 이렇게 통해서 사실은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자기 꿈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우리 아티스트님들 끝까지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사랑합니다.